보일러가 많이 나오다 한 200컷? 아, 재밌는 프로젝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지나면서 실체를 알게 됐죠. 미스터고 몸에 털이 한 380만 가닥 정도 있거든요. 땅에 뒹굴고 막 김치를 먹고 이러잖아요. 380만 가닥을 다 문제없이 제어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의 1년? 2년 가까이는 사람들의 관심은 털밖에 없었어요. 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마다 힘들었었죠. 프로젝트마다 털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매우 다르고 어떤 디지털 크리처가 나올지가 너무나도 다양한 거죠. 스펙트럼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 생각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메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릴라의 그 귀여운 표정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